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법 페인트. 오늘은 간만에 옥상 우레탄 이액형 방수제로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네, 이게 노루 제품이고요. 이건 이액형입니다. 얘는 주제, 경화제, 이게 섞는 거고요. 우레탄 하도, 얘는 하도고요. 프라이머. 그 다음에 저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예.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르면 되는 거예요. 방수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요게 이제, 요 기와. 얘 이름을 뭐라 그럴게요. 아스팔트 싱글 기와. 이쪽에서도 보면 누수가 돼서 이렇게 약간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도 방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벽면에는 세면으로, 세면백에 수성칠을 해놨죠. 예, 이쪽에 이제 프라이머 발라서, 프라이머 바르면 이제 수성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얘를 싹 긁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하도를 바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레탄 방수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바닥 상태 보고 계시고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요런 데는, 요런 데, 이렇게 막 이런 실리콘 발라놓은 데는 층젠데 이런 데는 이제 그라인더 얘를 이용하죠. 예. 근데 그라인더 쓸 때 이 날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가 아직 날이 좀 살아있긴 하네요. 이게 다이아몬드 날이에요. 저거 일단 방수제는 일반적으로다가 코팅되어 있는 거는 우레탄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저게 갈기 시작하면 갈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거 다이아몬드 날이 붙어 있는 요거 하나에 한 지금 제가 한 작년 재작년에 살 때만 해도 몇 개 사놨는데 그때 한 3만 원 정도 샀거든요. 날 하나당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걔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는 벽돌. 원래 이 실외기는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얘를 본체를 이 받침대에서 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사 갈 때 얘만 떼가면 되죠. 근데 간혹가다 받침도 떼갈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밑에다가 벽돌을 4장을 돈 주고 사다가 고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 방수를 싹 밟고 내면 얘를 떼갈 때 얘만 떼가면 되니까 통째로 떼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작업을 할 겁니다. 총 평수는 40평이고요. 예. 뭐 저는 이런 거 그냥 혼자 합니다. 혼자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제 교반 얘를 얘에다가 얘를 섞어서 이제 교반을 하고 얘 하나 가지고 보통 세 평을 칠을 해요. 세 평을 칠하는데 뭐로 칠을 하냐. 여기 이제 갈키가 있죠. 갈키 홈이 5mm예요 이게. 예, 5mm인데 긁으면 3mm, 안착되면 2mm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의 방수를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